티슈 교체했습니다. 일단 멈추죠. 크리셔 스프링하고 힘 작업 대안이 다 바뀌었어요. 오케이. 엔진 압이 조금 없기 때문에 좀 굴러가다가 다시 RPM 낮아지면서 멈춰준 건데요. 이제 꺼진 때는 아까 연료 없을 때까지는 안 꺼졌으니까요. 굉장히 세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배터리는 조금 상태 안 좋아요. 배터리가 영, 이거 위험합니다. 이 배터리 이것 때문에 한 번에 잘못돼서 엔진이 저기 뭐냐, 하늘, 네, 하늘나라로 갈 수 있어요. 확대기 마시고, 엥엥엥엥엥엥. 좋아요. 이렇게. 여기 볼륨을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시고요. 자, 일단은 시동이 안 꺼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. 그렇죠? 밖에서 살짝 이거 굴리고 싶은데, 여기서 굴리면 좋은데요. 이게 지금 주민신고 들어와요. 저희 다 불 꺼, 그렇죠. 메꾸댁인데 바로 주민신고 들어옵니다. 그래서 지금 굴리기 좀 어렵고요. 근데 지금 이 정도면은 다 느낌이 오죠? 서브 빠르죠? 배터리 리튬으로 바꿔서 그래요. 아까는 배터리 힘이 없었어요. 리튬 볼륨 배터리를 바꾸시거나 저기 들어간 게 한 1500까지 정도가 딱 들어가거든요. 큰 게 들어간 게 1500이고 1100짜리. 예. 그 다음 30분 이상 진행할 수 있어요. 그 배터리 없으면 바로 삐삐삐삐 울리게끔 삐삐 되거나 아니면은 저 수신기를 1600mm, 1600, 1600 정도 하게 되고요. 안 꺼지죠? 엔진 청소를 잘했죠. 정말로. 살아있네요. 그쵸? 슬슬 멈추죠?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. 연료 거의 다 닳았네요. 자, 나머지는 회원님께서 동영상 보시고요. 만약에 내일 낮에 시간 되면은 잠깐 굴려보시면 좋겠는데, 요즘 주민신고가 들어오다 보니까 좀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꼭 원하신다면 살짝 진행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동영상 보시고 따로 연락 주시거나 핸드폰으로 글 주셨고, 회원님 고정도 됐습니다.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케이. 쓰겠습니다. 배터리 오늘 충전 좀 해서 충전 좀 해서 보냈는데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만하면 안 썼으면 좋겠어요. 알겠습니다. 마무리할게요. 여기 시절방송 동영상 찍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이것도 봐주세요. 저기가 지금 한 시간째 그쵸. 저번에 엔진 길들이기 청소하고 하는 것까지 해서 싹 다 했습니다. 자, 출고 준비하는 건 마지막 단계니까요. 필요한 거 있으시면 또 말씀하시고요. 필터도 교체했습니다. 필터는 이제 에어필터 오일 바를 수 있으니까요. 그것도 따로 회원님께서 또 그 개봉 안 했으니까요. 개봉해서 다시 하시면 좋겠습니다. 마무리할게요. 오케이. 짜잔.